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과세 자료 제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중앙관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합, 세 번째 지방공단, 네 번째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장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1차를 위한 문제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답은 4번이죠. 민법이 아니고 민법 외, 그렇죠? 다른 법령에 따라서 설립되어 있는 기관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4번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22번 문제.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이거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조금 꼬아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착각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는 휴업이 아니라 폐업한 경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는 대표자가 아니라 보세운송업자 등이 사망한 경우, 여기에다가 법인의 경우는 해산한 경우를 포함하게 되어 있죠. 세 번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거 맞고요.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일항에 따라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가 취소된 경우가 되는 것이고요. 5번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답은 3번이 옳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보기를 보니까 뭐 조사 처분은 검찰 공무원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관 공무원이 합니다. 네, 세관 공무원. 저희 그 관세직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 두 번째 경우에 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음 3번 보기 같은 경우에 제주세관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주세관에는 없고요. 뭐 서울세관 등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4번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편으로 하거나 즉 사람을 통해서 보내거나 또는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4번도 잘못된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맞는 거죠.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서 뭐 소지자나 시군 읍면 사무소에 보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맞는 말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를 볼게요. 24번 문제 여기 보니까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의 조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과세자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나와 있고, 첫 번째 보기를 보니까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요. 과세자료의 범위, 제출 시기 등을 봤을 때 밑에 쭉 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보안 요구 받았을 때는 요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납부가 아니라 요구에 따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 1, 15 하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조문을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도 뭐 좀 그 키워드 중심으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1차를 준비하실 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같은 것들을 좀 가려서 좀 내용을 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볼게요. 입항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앞에 보시면 항공기예요. 항공기. 선박은 아니고요. 선박이랑 항공기랑 조금 다르거든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 입항 보고를 할 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항공기의 출항지, 뭐 입항 일시, 뭐 기본적으로 입항 보고를 할 때 어떤 게 들어가야 될 것 같냐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내용 첫 번째 맞는 말이고요. 적재를 하는 장소, 그다음 개수, 톤수 맞고, 항공기의 종류, 항공기의 등록 기호 다 맞는데 5번이 잘못됐습니다.
항공기의 총 톤수, 그다음에 순 톤수 같은 경우는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납세 의무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이것도 사실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첫 번째 경우 맞습니다. 뭐 관세법 정하고 있는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내용의 뭐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그 다음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있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는 거 맞고요. 네 번째, 일반적인 탈세 혐의가 제시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되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탈세 혐의가 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만 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5번도 맞는 말이고요. 7번, 27번 문제 보면은 개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저희 앞서 봤던 그 19번 문제처럼 편익관세 국가처럼 사실 이런 것들은 그 국가가 아니라 항이랑 이제 공항을 볼 때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잘 안 들어올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사실은 2차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꼭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것도 자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본 사람들은 맞추기 힘들 것 같고요. 처음부터 이제 보다 보면서 조금씩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래도 좀 정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양양항은 없고요. 양양공항은 있어요.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28번 문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뭐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다 맞는 말처럼 보여가지고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보기 2번, 3번, 4번, 5번을 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뭐 미수범을 이제 그러니까 미수를 한 죄죠. 미수죄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물수품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죄를 범한 자 당연히 되고요. 그다음에 민유식 구조 같은 경우에도 교사를 한 자,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방조를 한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저희 징역과 벌금의 병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69조에서 271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하고 그다음에 274조를 범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270조의 2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수범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과연 미수범이라고 하는 것들을 본 죄를 저지른 자하고 같은 걸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저희 벌칙 규정을 보시면은 미수범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270조의 2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조의 2 같은 경우는 미수범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처벌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이 병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맞고요. 다음으로 이것도 지금 뭐 사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어야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절차들을 이해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볼게요. 관세 법령상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 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 물품의 반입일 시 물품의 품명, 포장의 종류, 장치 위치와 장치 기간, 뭐 선화증권 번호라고 써 있는데요. 저희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리가 되겠죠. 문제가 없다면 수리가 되고 나서 이제 물품을 출항, 그러니까 선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 보시면은 수출 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하지 않게 되면, 즉 선적 보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상 그 출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정하지 않고 나중에 정해진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재식이잖아요. 선적식. 그렇죠? 선적식으로 발행이 됐거든요.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수취식으로 발급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출항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리 발행을 하는 게 가능한데
선한증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선적을 하고 나서 발행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주신고를 하게 되면 수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BL이 발행되는 것이 순서상 맞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입을 하게 될 때, 즉 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사항을 봤을 때는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이게 발행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재를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죠. 답은 5번이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재사항이 아닌 거겠죠.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수출 절차만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번 문제 볼게요.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나와 있고요. 사실 그 내용을 보시면 뭐 1번,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압류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은 조금 효력이 없다라고 봐서 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통감 파트에서 저희 그 지식재산권의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뭐 내용 간단하죠. 이건 정말 공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정말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은 1번이죠. 특허법에 따른 화폐 채권이 아니고요. 특허권에 대한 것들이 보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뭐 이거를 등록되거나라고 하는 것들을 뭐 설정 등록된 뭐 이런 말을 쓰거나 아니면 이거에 따른 이런 말을 쓰거나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령 자체를 좀 다른 걸로 표현해가지고 바꿔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따져보면 뭐 이번 문제는 평이하게 그냥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2번 문제 볼게요. 수입신고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할 당시에, 그러니까 수리 전이 되겠죠. 수입신고를 할 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 제공할 수 있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가 되겠죠. 여기 보면 첫 번째 경우에도 지금 뭐 환특법에 따른 법을 위반해서, 그 내용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맞고요. 두 번째, 똑같이 위반했는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실 이렇게 따지면 징역형이랑 지금 유예기간이랑 똑같은 걸로 간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진 않거든요.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난 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됩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겠네요. 3번 벌금형 또는 선고 처분 받은 자로서 이거를 선고받거나 이행하고 나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즉 위에 나와 있었던 징역형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게 된 거죠. 맞는 말이고요. 4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뭐 수입신고 기준을 했을 때 최근 2년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도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도 최근 2년간 계속 수입 실적이 없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볼게요. 관세법 조문의 일부라고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내용 간단하죠. 즉시 반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즉시 반출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죠.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수입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은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답은 2번이네요. 뭐 내용 간단합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더 쉬운 것 같아요. 평이하게 문제 나온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세법령상 원산지 확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의외로 어렵죠. 사실 위원회 관련된 문제들은 저희 2차 과목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는데 불구하고 사실 1차로 내기엔 좋거든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고 해마다 거의 나오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였는데 첫 번째 보기는 맞는 말입니다. 30명 이하의 위원회 구성되는 거 맞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보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임기를 다 못 채운 경우죠. 못 채운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보궐 위원 다시 뽑아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 걸 말을 하는데 그 경우는 남은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뿐만이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죠. 저희 국회의원 말고 예를 들면 어떤 뭐 부산시청, 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불미적인 이유 때문에 누락이 발생, 그러니까 공석이 생기게 되면은 그 자리를 보궐선거를 해가지고 다른 자가 이렇게 채워나가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전임에 남은 기간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죠. 새로 정하는 게 아니고. 3번 같은 경우는 위원회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된다.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 좀 그럴싸한데 위원장이 그 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위 공무원에 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관세청 직원이 되는 거죠. 고위 공무원에 속하고 있는 그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 공무원이 그 위원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도 맞는 말이죠. 위원 될 수 있다. 5번 같은 경우도 위원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5번 문제, 여기 보니까 지금 그 간이 신고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네요. 뭐 수출입 반송 신고 횡령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여기 보니까 답은 3번이죠.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여기 간이 신고를 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뭐 빈번하게 발생하고 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금액이 낮고 하는 것들, 뭐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다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구매하는 경우 많거나 아니면 소액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건 대상이 되지만 국제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운송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적으로 이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3번과 4번이 서로 그 좀 모순되는 거잖아요. 4번 같은 경우 운송 수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송 목적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 수단은 맞지만 이게 운송 목적이 아니고 최초로 수입되는 그런 것 중에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송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저희 FTA 특례법에 관련된 문제고요.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렸었지만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FTA 특례법을 준비를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라 보여지고요. 첫 번째 보기 보니까 일단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 협정 관세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뭐 최약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맞는 말인데 다만 여기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와 있죠.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단계적으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FTA 특례법 FTA 내용을 보시면 뭐 양어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몇 년차 때 세율 얼만큼 인하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발효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 발효된 해부터 몇 년차가 됐을 때 관세를 완전히 인하시키겠다, 철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되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제 적용받는 거죠. 1번이 잘못됐습니다. 2번에 보시면은 뭐 상대국 맞고요. 원산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물품의 생산, 가공, 뭐 제조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국가,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거나 뭐 제조하지 않은 상태로 원산지 국가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FTA 특례법하고 관세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FTA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 맞고요. 왜냐하면 특례잖아요. 특례. 특례법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특례를 두는 거죠. 관세법도 내용이 있기는 해요.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률이 없을 경우는 그것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관세법에서 내용을 따른다.
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FTA승계법 같은 거 보시면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나오거든요. 부과사유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들은 저희 관세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저희 그거 있잖아요. 저희 뭐 신고 납부하는 거 보시면은 뭐 경정 이런 데 나오죠. 경정하게 되는 경우 나오고 그다음 가산세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관세법에 따라서 부과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런 문제도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증명서 유효 기간 답은 2번입니다. 2번. 4년이죠. 특이하게 미국은 4년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그 모의고사를 낼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때 똑같은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그 협정 대부분의 협정을 보게 되면 1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일부가 2년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은 4년으로 잡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짜리 문제로 내기보다도 아무래도 2년짜리하고 4년짜리 가지고 문제 섞어내는 게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딱 나왔고 나머지 보시면 2년짜리를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죠. 4년짜리하고 2년짜리만 정리를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1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뭐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만약 저희가 이거를 논술로 하게 되면 1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못했을 때는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2년짜리하고 3년짜리만 정확히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충분히 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38번 문제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 나와 있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도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죠. 수리 전까지가 되고 예외적인 경우는 수리 후 1년 이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맞죠? 수리 전까지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확고하게 곤란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뭐 심사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맞는 말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잘못됐죠. 이거는 1년 이내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기본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게 뭐가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원산 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산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원래 원칙은 원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원본으로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적용 신청서에는 품명, 모델, 규격, 품목,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입신고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수입신고서에 보면은 이 내용들을 기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품목번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원산지 결정기준이라고 부르는 그걸 나중에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39번 문제. 이것은 사실 어렵게 느낄 수가 있죠. 이거는 암기를 하지 않았으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긴급관세 조치를 건의할 때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거 맞는 말이지만 5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게 저희 2차에 나오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만점을 받기 위한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도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재료 같은 경우에 맞죠. 원재료, 구성물품, 부분품, 부속품 맞고요. 부가가치 기준 같은 경우는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된 경우에 과반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한 국가가 아니고요.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에는 RVC라고 해서 이게 40%만 넘어가면은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통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 기준이 뭐냐면 원래 원칙은 그 품목 번호별로, 그러니까 HS 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게 들어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이 품목별로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통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CTH 또는 RVC 40%라고 나와 있고요. 역내 부가가치 비중이 40% 이상만 넘어가면 그때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과반 수준 이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2번은 잘못된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도 거래 가격, 저희가 엑스웍스 가격이라 부르는 것을 말을 하고, 여기 보시면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FOB 가격, 본전 있는 가격을 말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쵸. 선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 그쵸. 선적지까지잖아요. 목적지가 아니라, 선적지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마지막 증명서 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게 맞고요. 네, 나머지는 어렵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반 수준 이상 이런 것만 잘 보시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마 이걸 틀렸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걸 정확히 못 본 게 아니었을까. 과반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40번 문제까지 다 봤고요. 내용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사실 이번에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평이했던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새로 나오게 된 거죠. 조문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채워나가는 이런 것들은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지만 내가 키워드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이 문제는 절차를 이해하면 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순히 암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내가 암기를 좀 소홀히 했다면 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 FT 특례법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고요. 이거는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았었고 39번 제외한 38번이랑 37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FT 특례법에서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관세법 개론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관세법 그 뿐만이 아니라 저희 1차, 관세 1차랑 2차가 모두 시험이 연기가 됐었잖아요. 연기됐었고, 이제 내가 충분히 준비를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시험 잘 보셨을 것 같고, 보시고 나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조금 빠르게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1차 시험 보고 나서 지금 6월 27일, 이제 28일이 되겠죠? 28일이 되고 6월 말이잖아요. 이제 보통 다음 달 초에 이제 학원별로 개강을 할 거거든요. 개강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장 뭐 1차를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몰라도 그게 아닌 이상은 지금 시점에서 2차를 위해서, 내년 2차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그 수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제 1차 통과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 기뻐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최종 합격이 아니기 때문에 2차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2차를 공부할 때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할지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시험 보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를 드리고 만약 합격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번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에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